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구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지금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약간 붉은 톤이 좀 짙은 것으로서 기존에 있는 연한 로저 핑크보다는 좀더 짙은 당근 색깔이 나죠. 약간 노란색 계열도 나는 핑크이기 때문에 상당히 색깔이 이쁜 색깔이에요. 자, 이거는 겉으로만 봐도 엉갈치색이 나오죠. 네, 자, 그냥 눈으로 봐도 일반 석영이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네, 기본적인 SIC에서 C가 더 많다는 게 느껴지죠. 그냥 봐도 얘는 다이아몬드라는 걸 일반적인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직접 줄 겁니다. 아주 멋있는 은갈치 색깔이 나네요. 아, 이게 또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연결이 조금 이렇게 이런 단점이 좀 있네요. 이렇게 줌으로 잡아당기면 옆으로 가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아주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명도를 한번 볼까요? 투명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명도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효과적인지. 자, 오, 장난이 아니죠. 네, 투명도도 질이 상당히 좋은, 와우, 신비스러운 형태의 약간 노란 계열로 보이는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약간 노란색이 좀더더 진해요. 상당히 이쁜 색깔의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약간 호박 노란색이 좀 보이지만 이거는 조금 이쁜 색깔이죠. 투명도는 전체적인 다 투명이고 안에 내포물이 조금 있지만 상당히 이쁜 색상이 나오는 핑크예요. 아주 좋은 핑크입니다. 자,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해 볼까요? 자, 용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 질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4캐럿이고요. 114캐럿인데 금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잘라보면 한 3, 40캐럿짜리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한 5캐럿짜리가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양으로 보입니다. 네, 코팅을 잘했을 때는 이쁠 것 같아요. 이 파트는 좀 좋아요. 요게 금이가 있기 때문에 한 5캐럿짜리 한 두세 개는 나올 수 있는 질이 좋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이제 잔잔한 거는 제법 나오겠죠. 자, 커팅을 하기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또 테스트 들어가야죠. 자, 먼저 그러면 자, 4에서 하라고 했죠. 자, 네, 엄청 빠르게 요거는 조금 더 질이 확실하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네, 무조건 얘는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네요. SIC에서 C 쪽이 더 많이 올라온 다이아몬드예요. 요거는 잘 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회암 제약에서 공룡이 잘 쪘다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요거는 그냥 100% 다이아입니다. 여기서 두 단계로 해서도 올라간다. 여기는 올라갈 것 같네요. 딱 보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무조건 다이아 맞습니다. 100% 다이아몬드. 더가 맞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확인 해볼게요. 뭐, 당연히 이건 나가는 기본이고. 얘가 나갔죠? 얘 나갔고, 얘는 요 조금 여기 허연기 있는, 이건 묻은 거죠? 자, 파인 게 아닙니다. 파인 게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파인 게 아니에요. 그대로. 네, 안 파였습니다. 전혀 안 파였어요. 요 부분이잖아요. 네, 아주 질이 좋죠. Very good. 이 상태에서 한번더 해보고. 자, 이거 그대로 안 파입니다. 네, 안 파였어요. 네, 그대로 얘는 당연히 보면은 얘가 갈려 나가죠. 참 이런 점이 어이구, 이제 사파이어가 요새 많이 그렇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분양으로 잘돼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계열에 해당됩니다. 약간의 짙은 당근 색깔이 나는 핑크.
노란색은 다음 핑크인데요. 내포물이 있지만은 요거는 중상급에 해당되는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상 광해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보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하나 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이슨 씨가 와우 색깔이 오 이야 네 바뀌네요. 오, 형광이 있습니다. 형광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면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죠. 형광이 있어. 야, 형광 있죠? 네, 형광이 있습니다. 형광 있고 형광 있는데 색깔이 붉은색에서 연한 보랏빛 계열로 바뀌어. 이게 보랏빛 계열로 바뀌었죠? 예, 네, 보랏빛 계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조금 차이 나지만 이렇게 보여요. 보랏빛 계열로 바뀌면 형광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포항 다이아몬드입니다. 공룡 다이나우사우 포항 다이아몬드입니다.